하여튼 제가 제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제일 이제 경외하는 강 선생님이 지금 와 계셔서 오랜 친구인데 그죠? 제가 감히 어른이신데 하여튼 친구처럼 정말 가깝게 모시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이신데 와 계셔서 정말 기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처음 오신 분 손 한 들어 보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 네. 네.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5명에서 이렇게 마감을 빨리 해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들이 줄이 많이 길었다고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안 받아준다고 하고 여러분은 참 빨리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뵙게 됐네요. 낮에 여러분 낮에 하시는 거하고 저녁은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낮은 이제 정통 고전이라면 지금 저녁 강좌는 조금 이제 현대적인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5주에 걸쳐서 그 제목은 서양의 영성가 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섯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오늘은 첫째 시간은 에카르트 톨레. 이분의 이제 주제가 그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의 고전이라 할까? 현대의 고전. 오늘 오기 전에 그 아무튼 고전은 유튜브 채널이 발간되어 있어서 에카르트 톨레의 또 이분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분이 연세는 75세, 6세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뭐 굉장히 대원 수가 구독자 수가 많고 올라온 지 하루 만에 한 6만에서 7만 정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는 더군다나 주제가 그런 이제 돈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인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카르트 톨레 이 책의 원제는 더 뉴 어스네요. 새로운 지구. 새로운 지구라는 뜻은 21세기는 에고로서 살던 인간이 영적 깨어남을 성취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아주 간곡하게 에카르트 톨레가 새로운 지구, 어떤 지구냐. 요즘 지구를 말하면 생태적인 지구죠. 지금 생태 문명이 가장 핫 이슈죠. 지금. 그래서 생태 문명이 여러분 지금 탄소가 너무 과다 배출이 되어서 기후가 많이 변해서 지금 우리도 지금 장마가 되게 7월 초중순인데 지금 그때는 살짝 비가 오다 말고 요즘이 지금 장마가 이렇게 늦어졌잖아요. 지금 오늘 한강 건너는데 보니까 한강이 많이 불어났네요. 이쯤 되면 이제 늦장마가 되어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물이 넘치는 한강물이 넘치는 게 원래 장마 시절이 아니고 요즘 그러죠. 해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후가 변하고 우리나라 날씨도 아열대로 변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태 문명이라고 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토대로 세워진 이 자본주의 체제가 붙잡을 수 없이 더 지금 가속화되어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손들이 정상적인 자연 상태에서 못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요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태 문명을 바로 세우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지금 문명을 브레이크를 잡는 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지금 누구도 못 말리는 이 상태가 여러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이 인간들의 이 욕망을. 그래서 저는 생태 문명 그러면 오히려 밖의 자연은 우리 내면의 투사거든요. 원리가 밖의 자연은 우리 내면의 그대로 투사예요. 그럼 밖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 말은 우리 내면에서 온도가 뜨겁다는 거죠. 우리 내면의 온도가 뜨겁다. 그리고 그 뜨거운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에카르트 톨레의 진단은 현대인들의 내면 풍경은 오버싱킹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버싱킹. 오버싱킹을 한자로 말하면 뇌가 뜨겁다는 거예요. 그 뜨거울 번자에 머리 그 두뇌 냅자 하면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말이 오버싱킹을 해서 머리가 뜨겁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은 이 번뇌 망상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렇게 뭐 그냥 딱 잘라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큼 정신 차리지 않는 한은 지금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불러내려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인간, 이 현대인들의 이 자본주의의 욕망에 뜨거운 지금 뭐 모든 이슈가 경제잖아요. 지금 한마디 말해서 집값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뭐 모든 사람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냥 정당한 현실이죠. 이걸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우리가 정신 차리기 전에는 우리 내면이 이미 황폐할 때로 황폐해져 있고 이 경쟁 사회에서 브레이크 못 잡습니다, 여러분. 고전 배운 몇 분들이 이렇게 승천문화재단에서 고전을 배운다고 해서 그 힘은 너무나 미약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카르트 톨레는 21세기에 새벽이 짙을수록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기 때문에 이 너무나 암흑하고 또 암울한 21세기에 역설적으로 인간이 정신이 바닥을 치고 깨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톨레를 볼 때 제일 새로운 점은 뭐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지금 톨레를 보고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미미하게 보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게 지금 새로운 지구의 뜻입니다. 그 내용은 호모 사피엔스 위주에서 호모 스피리투스로 균형 잡힌 인간이 앞으로 등장할 거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뭐냐면 사피엔스는 라틴어로 안다는 뜻이에요. 지식, 지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인간, 호모 사피엔스 맞지요, 그죠? 역시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그런데 지성적인 인간이 밝은 면은 과학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급속도로 찬란한 문명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듯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할 때 우리 시대의 그림자는 자연 환경도 황폐화되고 인간 내면도 황폐화되죠. 여러분 지금 병원 중에서 가장 문전성 성실을 이루는 곳이 정신과예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스트레스 시달리지 않는 인간이 거의 없죠.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계시면 여기 와서 이런 거 고전을 이렇게 배우고 할 그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신 것은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호모 스피리투스는 뭐냐?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 인간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왜 인간이 지금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이 우리 머릿속에서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 부분이 어느 기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애들 가르칠 때 언어를 가르치잖아요. 평생 동안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언어의 특징은 이건 컵이다, 이거는 뭐 마이크다, 칠판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세계에서 개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언어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언어 능력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종이에요. 지금 현생 인류라고 하는 종은 언어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네가 지나치게 발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우뇌의 또 역할은 이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을 또 통합적으로 밝혀내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 능력은 아주 미약하고, 이 모든 걸 이렇게 분별해서 언어를 붙이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가 뛰어나요. 현생 인류라는 것 자체가, 호모 사피엔스가.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호모 스피리투스, 스피리트, 정신. 정신이고, 서양에서는 스피리트 그러면 영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또 인간이 우주에서 거의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인간, 이게 지금 새로운 지구의 새로운 인류가 앞으로 나올 거다. 어떤 인류인가? 지금은 지나치게 지성적인 인간, 사회에서 출세하고 잘 살려면 지적 능력을 가지고 가잖아요. 모든 시험이나 뭐 모든 것이 다 지적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가. 근데 앞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인간을 내면을 황폐하게, 경쟁이 심하고, 분별한다는 말은, 언어라는 말은, 언어를 많이 쓰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전체에서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개체하고 관념을 붙이는 거예요. 제일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언어의 부작용의 핵심은 뭐냐면, 언어는 반드시 주어, 동사, 수로 목적어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언어를 쓰려면 필수적으로 주어, 동사, 수로,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잖아요. 맞나요? 이때 주어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란 무엇인가 할 때, 비영성적이라는 것은 주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 주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주어가 원래는 없는데 주어를 만들어서 고착을 시키는 그런 착각, 오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스페인에서는 비가 온다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비가 주어가 되어서 내린다. 비가 내린다는, 비가 주어고 내린다는 동사잖아요.
비가 안 내린다, 땅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살았던 스페인에서는 이런 경우는 주어가 없어요. 그냥 떨어진다, 비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목적이고, 떨어진다,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어요. 바람이 분다도 주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들은 언어를 지금 그냥 들리죠, 여러분? 제 말 들립니까? 그냥 들리지 않나요? 꼭 내가 된다 안 하죠? 그냥 들리지 않나요? 지금 소리가 그냥 들린다, 이것이 맞는데, 언어를 쓴다면 나는 소리를 듣는다고 반드시 나는이 언어에는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나는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깨달은 세계로 들어가면 그 에고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에고가 지금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도 언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꼭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원래는 없는 나라는 허구를 있는 것처럼 하고 그것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에고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 확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예민한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미안한데 지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는 허구예요. 에고는 허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듣는가? 그러니까 그보다 에고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인 우리의 영성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하고 지금 영성하고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른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에고가 아니고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을 뭐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영성을 스피릿이잖아요. 스피릿 이거를 불교에서는 부처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부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본질은 이 영성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기 때문에. 근데 에고는 핵심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는 생각이에요.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지금 모든 오류는 지금 우리 현대인이 겪고 있는 모든 오류는 언어체계에서 나와요. 그리고 언어체계의 오류는 주어를 너무너무 언어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성이 발달해서 깨달음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에고가 나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에고는 생각이에요. 데카르트가 잘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에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고 고디토 에르고 에고 순이에요. 데카르트의 원래 말 자체가 원래의 말 자체가 에고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할 때가 나는 에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본 오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나는 생각할 때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에고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무엇으로 생각하지요? 언어로 생각하죠. 맞나요? 언어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오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착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아주 키가 조그만한 한국인, 키가 조그만한 한국인, 이 미국에 건너가서 하버드 예일 대학에 그 미국 동부에 그 천재들을 상대로 스피치를 할 때 키 조그만한 한국인 이름이 승산이었어요. 승산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금 그 스님 외국인 제자들 많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승산 스님이 미국 가서 그 똑똑한 하버드 예일 대학을 비롯한 그쪽에서 지성인들한테 스피치를 할 때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을 휘어잡았거든요. 휘어잡은 게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후예냐면 데카르트의 후예다. 너희들은 전부 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럼 내가 물어보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난 존재 안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24시간 생각하냐? 뭐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산책할 때, 도장 갈 때 생각하냐? 그때는 무심하게 하잖아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때 너희들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조선생님이 그래놓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놀라운 게요. 이런 질문은 급소를 지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현대인은, 호모사피엔스는 모든 일을 생각으로 처리해왔어요. 모든 일을 생각으로 처리해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급소를 지르는 질문은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생각하지 않아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산책 잘 하시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산책할 때 하나하나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때 누구냐, 너. 그때 인간이 그런 질문 받으면 꼼짝도 못 해요. 왜냐? 생각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 그게 지금 자기의 현대인의 모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이런데 와야 들어보시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고 믿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모든 것을 언어로, 언어를 쓰면서 살았고 언어를 쓴다는 말은 매사에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랬는데 그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 누구요? 이런 질문은 정말로 예기치 못한 질문인 거죠. 근데 이런 질문에서 생각이 힘을 잃고 멈출 때 생각이 멈추는 사이에 영성이 깨어나요.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멈추면 비로소 본다. 자, 무엇이 멈추느냐? 생각이. 생각이 멈추면 비로소 무엇이 보이느냐? 영성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성을 깨어나게 하려면 아주 방법이 뭐냐? 생각을 멈추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에게 생각을 멈추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아시죠? 생각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 톨레 같은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드립니까? 에카르트 톨레는 해마다 여러분 해마다 미국에 영국에 그 스피리트를 다루는 잡지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잡지예요. 거기서 해마다 전 세계 리더를 대상으로 해서 영적인 지도자 순위를 매겨요. 해마다는 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 20, 30년 동안에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달라이라마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성한테 다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으면 1등이 달라이라마예요. 2등은 프란시스코 교황이에요. 3등이 에카르트 톨레예요. 그만큼 지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톨레가. 그럼 톨레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저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성천 아카데미 원래 이제 회원 분들은 영성이나 이런 주제로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그래서 저도 아주 낮추어가지고 아주 눈높이를 낮추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에카르트 톨레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깨달았는가? 톨레가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이 부모가 독일인하고 프랑스인 부모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부부싸움하는 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인데 부모가 매일 싸우니까 그 와중에서 제가 집안에서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늘려요. 그래서 벌써 젊은 애가 우울증이 늘려가지고 굉장히 그 힘든 그 하이틴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살에 그 대학원 시절인데 런던 대학을 다닐 때인데 대학원 시절에 26살 때 그 우울증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삶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일날인데 그날 생일날인데 뭐 부모는 다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혼자 따로 이제 외국을 다니면서 살다가 생일날에 외롭게 생일날을 맞았는데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저녁에 시간이 저녁되면 더 우울한 거 아시겠습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은 혼자 있다가 밤이 깊어가면 더 우울해지죠. 그 우울증의 바닥에서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 무슨 소리가 나왔느냐면 나는 이렇게 우울한 나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런 말 하시죠, 그죠? 그치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싫으니까 막 그 우울증의 바닥에서 이렇게 우울한 이 나하고는 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라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싫어가지고 상황이 말을 내뱉어놓고 깜짝 놀란 거야. 자기 말에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이 왜냐하면 나가 둘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울한 나가 있고 우울한 나와 함께 못 살겠다고 하는 나가 또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진지를 치면서 이런 말을 내뱉어 놓고 자기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나와는 더 이상 함께 못 살겠어. 어? 내가 둘이네. 우울한 나하고 그 우울한 나를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하는 도저히 이제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나하고 그 둘이 같으니까 어떤 놈이 진짜지? 누가
누가 진짜 나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나일까요?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그 나하고, 근데 그런 나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나하고, 그러니까 우울한 나가 1번, 그런 나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나는 2번, 어떤 게 진짜 나일까요, 여러분? 투표합시다. 1번. 1번 흔들어 보세요. 우울한 나. 또, 그런 나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나. 2번. 예.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시면. 둘이 같은 거죠.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근데. 막물로 근데. 그. 지금 우리 시간이 일반 강, 교양 강좌니까 제가, 아이고, 참, 답변이 기발하십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기발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일반 교양 강좌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생결단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의 지식을 더 가지고 나 삶에 좀 더 지적으로 교양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강좌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태어나서 한번 이런 근본 문제를 참 나가 누구인지 이런 문제를 정말 한번 깊게 한번 들여다보겠다 하는 자리라면 그런 대답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끝까지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생각에 뭔가 자기 생각이 맞든지 아니면 그 생각에 오류가 있든지 밝혀지겠죠. 만약에 생각이 맞아도 좋고 생각이 틀렸다고 할 때도 그런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은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만 바로 잡으면 바로 영성이 튀어나와요. 지금 왜 영성이 잠자고 있는가? 착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99.9%는 착각 속에 있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대부분 생각으로 살아서 그 생각은 망상을 만들어내요. 생각이 망상을 만들어내는 걸 밝힌 철학을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밖에 저 항아리 있죠? 백자 항아리 저기 있잖아요. 항아리 있죠? 그러면 저 백자 항아리를 한번 보면 인간한테는 인상이 찍혀요. 밖에서 백자 항아리를 보면 백자 항아리가 사라져도 내가 시선을 돌려도 내한테는 백자 항아리라고 하는 인상이 이렇게 찍히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항아리가 없어도 나는 언제든지 그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백자 항아리가 한번 딱 찍히면 인상이에요. 그러면 인상이라는 말은 저게 없어져도 그걸 우리가 어느 체계 안에서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생각으로서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 백장아리라는 것이 한번 봤을 때는 인상이지만 치우면 그 뒤로는 관념이 돼요. 백장아리라고 하는 관념이 돼요. 그럼 그 관념을 가지고 생각은 조작을 해요. 백장아리가 그냥 찍힐 때는 단순 관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단순 관념. 근데 보세요. 강아지를 우리가, 여러분, 강아지 하면 떠오릅니까? 네. 떠오르는 게 관념이에요. 지금 눈앞에 강아지가 없어도, 눈앞에 강아지가 없어도, 예전에 여러분이 강아지를 보시고, 강아지라고 하는 관념이 여러분 어느 체계 안에 찍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아지가 없어도, 강아지 하면 여러분, 강아지 떠올리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강아지는 단순 관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사물하고 1대1로 대응되는 관념이에요. 근데 인간은 오버싱킹을 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오버싱킹을 하기 때문에 단순 관념들끼리 그냥 안 두고 그걸 합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속불 봤습니까? 속불? 불이 뭔지 아시죠? 그러면 불 그러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러면 불 자체는 단순 관념이에요. 근데 우리 뇌는 어떻게 하냐면 심심해서 지금 AI가 하는 게 같은 거예요. 지금 AI 인공지능이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인공지능이 자가학습을 해서 딥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둑을 예를 들어서 바둑의 기보를 뭐 1000판 정도 이렇게 입력하면 그 바둑에 1000번 둔 바둑의 내용을 AI가 스스로 딥러닝 자가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5년 전에 이세돌 국수하고 알파고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AI 인공지능하고 붙어가지고 그때 이세돌 씨가 한 번 이기고 네 번 졌죠.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랐거든요. AI 수준이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지금 5년 지났는데 한 4, 5년 됐어요 지금. 지금은 AI하고 인간의 수준은 유치원생하고 아인슈타인의 차이 좀 돼요. 박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AI는 그 사이 5년 동안에 자가학습을 해가지고 바둑에 관한 한 거의 신적인 영역이 와 있어요. 지금 인간은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인공지능은 일단 정보를 넣어주면 스스로 자가학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네가 그런 거예요. 우리 자네가 어릴 때부터 입력된 언어 정보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가학습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가학습을 하는가? 단순 관념을 모아가지고 복합관념을 만들어요. 복합관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개하고 강아지라고 하는 개하고 뿔을 합쳐가지고 개뿔을 만드는 거예요. 뱀하고 다리를 모아가지고 사족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합관념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사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개뿔 그러면 개뿔이 있어요 없어요? 개뿔 있어요 없어요? 개뿔 없죠. 없지요. 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민주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용적으로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네. 공산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관념 그것도 마찬가지. 관념이죠. 관념 안에서만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이런 주의는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관념체계 안에서만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 1980년대 또 그전에 1960년대 프랑스 파리 68년도 파리 혁명 우리 80년대 광주 문제 지금 미얀마 이런 데서 겪고 있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성들이 그 복합관념에 관념을 만들어 놓고는 혁명을 해. 그걸 믿고 그걸 실제로 만들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태워졌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시절 지나왔지 않나요? 젊을 때는 그걸 믿고 그러니까 복합관념을 믿고 그걸 사실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즉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그냥 탈레반 이야기합시다. 탈레반 하면 탈레반이란 말은 학생이란 뜻이에요. 탈레반이란 말 자체가 아프가니스탄 거기 언어가 탈레반이란 말이 신학생. 학생은 학생인데 어느 학교 학생인가? 이슬람 신학교 학생. 그럼 그 젊은 애들 그 어릴 때부터 데려다가
이슬람 교육을 시켜가지고 종교 근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율법대로. 그 율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구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탈레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중세 시대에, 중세 암흑기 시대의 이슬람 율법을 지금 현대에 지금부터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무조건 교육받으면 안 돼. 여자는 밖에, 혼자 밖에 나오면 안 돼. 이걸 써야 돼. 부르카를 쓰고, 하여튼 뭐,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당연한가? 관념적으로. 세뇌당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중세 시대에 그런 고지식하게 짝이 없는 율법을 사실대로 믿어가지고 그런 식의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난민이 4시 40분 지금부터 한 3시간 전에 우리 인천공항에 착륙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뉴스 보면 틀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은 이 고정관념에 살아가기 얼마나 무서운가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이런 주의, 저런 주의에 세뇌당해 있어요. 이해되세요?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복합한 덩어리가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있는 그대로를 못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사이에 지금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는가? 지금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는 이미 사피엔스가 극도 발달한 종족이다. 인간 종족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사피엔스의 핵심은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은 여러분, 분별은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여러분 영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한계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성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어요. 본래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라서 봐요. 이 세계를. 지금 당장 나다 그러잖아요. 원래 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 그냥 말하고 그냥 듣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꼭 나가 있어서 그 나가 말하고 나가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듣고 생각도 그냥 일어나고 밖에 바람 불듯이 바람이 있어서 붑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만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을 꼭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한다 언어에 지금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고방식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나라고 하면 나를 나라고 하면 나라고 하자마자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몸을 떼어나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자마자 나 아닌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이 생기잖아요. 나는 바로 자동적으로 상대적으로 남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남을 만들어내면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강사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저는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노숙자가 와서 여기 앉아있다 생각하세요. 노숙자가 말을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분위기에서 뭔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감이 좀 생기겠죠? 우리들은 누군가를 보자마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바로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판단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잣대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잣대가 있죠. 수많은 잣대가 있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고 바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분별하면
그 잣대를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좀 친해지고 싶지요. 나쁜 사람은 좀 안 보고 싶지요. 맞습니까? 좋다 나쁘다 하면 좋은 사람은 욕망하고 싫은 사람은 미워하지요. 끌려가지. 맞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데 쉽게 내 편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잘생긴 연합여우가 지금 왔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도 저 사람이 나를 쉽게 친해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욕망하는데 상대방은 내 말이 내 뜻을 안 따라주면 나는 스트레스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요. 여러분 집안에 가까운 집안에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없죠.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분별하는데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보자마자 내 잣대로 딱 취해가지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는 사람은 욕망하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미워하는데 이것을 안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매사에 갈등이 벌어지고 그 갈등은 고통을 낳아요. 스트레스를 낳아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인데 알고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더라 하고 느낄 수 있죠. 다행인 것은 이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뿌리 깊은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하는 이것을 선악과라고 불렀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일을 따먹었다. 누가? 인류의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이. 그 원죄를 혹은 그 업을 지금 우리가 물려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다. 이해되세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렇게 살다가 요모양 욕구로 살다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죽겠지요. 맞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대부분이 뭐 거의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생을 마칠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리고 그때 요양원 들어갈 때쯤 되면 거의 물건 취급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미리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이번 생에 해결 못하고 끝나고 말고 혹시라도 뭐 내 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 하면 또 연결되겠죠. 반복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카르트 톨레는 좀 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치면 바로 나오니까.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문제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리고 에카르트 톨레. 이렇게 꼽는다고요, 지금.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고전을 공부하시고 하는 지금 선생님도 장자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노자, 장자, 공자, 맹자, 뭐 그러니까 논어, 또 계약중용 이런 고전들 서양의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뭐 기라성 같은 또 철학자들
인도의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텐텐 이런 온갖 고전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즉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한 사람은 참 톨레가 이런 사람이 나온 게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책이에요.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이란 말은 문장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리고 특히 나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 드릴까요? 어렵지 않아요. 나를 깨달으면 돼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깨달으면 돼요. 지금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착각하고 있다. 제가 여기 어디가 적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구성하는 건 세 가지예요. 크게 봐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몸 맞습니까? 두 번째 마음.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마음이라고 해요. 인간은 몸, 마음. 보통 사람은 여기서 끝나요. 보통 사람은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해요. 그것이 에고예요.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몸과 마음 외에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 죽었나요?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꼼짝도 못합니까? 아니죠.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죠.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생각 몸이 있고 생각 감정이 있는데 생각 감정이 없을 때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닌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조금 덥지요, 그죠? 우리 방이 에어컨을 좀 살짝 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아까부터 제가 조금 더운데 쉬는 시간까지 밀고 나가다가 그냥 쉬는 시간에 틀까 했거든요. 약간 이제 소음이 나니까. 제가 잘 알아서 여기가 제가 30몇 년 됐습니다. 이 공간이 저한테는 30몇 년 되어가지고 구석구석 아주 익어요. 에어컨도 어떻게 켠다는 걸 다 알고. 예.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것은 저도 할 수 없이 생각을 하면서 하지요. 여러분도 들으실 때는 생각을 하시면서 듣지요. 생각, 강의는 생각으로 하는데, 덥다고 느끼는, 덥다고 느끼는 것은 생각 안 해도 느끼죠. 정말 이해되세요? 덥다고 느끼는 것은 두터 생각을 안 해도 본능적으로 덥다는 걸 느끼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기 있다고요. 몸하고 생각, 감정하고 생각, 감정하고 같이 있어요.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이 몸에 일으키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가 난다고 있죠. 슬프다, 화가 난다, 기쁘다 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것은 생각이 몸에 일으키는 반응이에요. 생각, 감정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 감정을 안 해도 더운 거 덥잖아요. 그러면 덥다고 느낀 게 뭘까요? 저의 여러분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아, 좀 덥다. 에어컨을 켜야겠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면 덥다는 걸 느끼는 것은 제가 말해 볼게요. 저의 의식이 느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는데 보세요. 생각하지 않을 때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 안 해도 의식이 있죠. 맞아요. 그 의식이 우리들의 몸보다도 더 나에 가깝고 생각보다도 더 나에 가깝고.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놀라운 점은 몸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확실하게 변하죠? 생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생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생각 안 변하면 꼰대예요. 여자가 생각 안 변하면 많이 알겠네. 생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왕 나가 어떤 게 다 진짜 나에 가까울까요? 보세요. 어떤 게 진짜 나에 가까울까요? 변하는 몸, 1번. 변하는 몸. 두 번째. 변하는 생각. 세 번째. 여러분, 깨어있는 이 의식은 지금 깨어있나요? 지금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의식은 항상 있죠.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생각은 변해요. 의식은 항상 이렇게 의식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자기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잘 못하고 살아요. 왜냐? 한눈파는 어디에 한눈파는가? 이런 놀라운 거는요. 인간이 놀라운 점은 항상 있는 것한테는 신경을 안 써요. 항상 있는 것에 신경을 안 쓰고 변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것은 놓쳐요. 여러분, 공기 항상 있는 건데 공기를 여러분 인식하면서 삽니까? 그냥 잘 모르고 삽니까? 잘 모르고 살지요. 똑같이 의식이 이렇게 있는데 의식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몸도 나지만 그 몸은 변하니까 작은 나라, 작은 나라. 생각도 나지만 그 생각은 자꾸 죽을 듯 갈 때 같은 생각 아시겠어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나라. 그런데 의식은 지금 의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금 전에 있었죠. 지금도 있고 또 지금도 있죠.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나라고 부른다면 이 세 가지 구성, 나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몸보다도 생각보다도 의식이 더 나의 본질에 가깝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몸의 크기는 저 몸의 크기는 저 2m 안 돼요. 맞아요? 생각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도 여러분 보세요. 바나나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 생각 떠올려질 수 있죠? 노란 거. 그러면 그 바나나가 실제 바나나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생각의 크기는 실제 바나나 실제하고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죠. 제 말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몸의 크기는 이만하고 생각의 크기는 바나나, 뭐 장미, 요즘 같으면 뭡니까 벼룩나무 꽃 같은 거 요즘 많이, 그것도 이제 적절기를 지나서 꽃 지겠네. 아쉽다. 벼룩나무가를 떠나보내는 계절이 왔네요. 걔네들은 크기가 크진 않지요, 그죠? 실제 사물하고 비슷하지요, 그죠? 자, 질문. 의식의 크기는 얼마만 합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또 다른 분. 의식의 크기.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식이 몸 안에만 있어요? 아니면 의식이 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내 몸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간단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 안에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죠? 놀라운 거는 여러분. 톨레 같은 경우에 자기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톨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산다.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몸이라고 하면 매사에 부닥치죠. 몸은 다른 사람 몸하고 부닥치잖아요. 그리고 몸은 소유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톨레한테는 몸이 나가 아니 생각도 죽을도 변하는 그 생각도 톨레한테는 자기가 아니에요. 그럼 톨레가 자기 이 사람 이야기해요. 자기 책에서 나는 누구냐? 죽을 듯 변하는 우울증을 보고 우울증하고 같이 못 살겠네 하는 여러분 우울해하는 것은 생각 감정이죠. 그죠? 그 생각 감정과 함께 못 살겠네 하고 그 생각 감정을 보고 얘랑 같이 못 살겠네 하는 것은 생각 감정이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생각 감정. 이해되세요? 생각 감정을 쳐다보고 있는 거는 그냥 의식인 거죠. 지금 나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서 의식은 몸하고 생각을 봐요. 의식은 지금 바나나가 이렇게 나오면 바나나를 보는 거는 의식인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의식이 내가 의식이네 하는 게 깨달음. 깨달음은 의식이 아 내가 의식이네 하는 게 깨달음.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몸으로부터 해방. 나는 지금까지는 몸이 나인 줄 알고 살다가 나는 몸보다도 훨씬 더 크네. 이걸 비유한다면 나비가 애벌레 때는 유충으로 고치 속에, 여러분, 나비가 고치 속에 사는 거 아시겠습니까? 애벌레 때는. 그러다가 얘가 크면, 성숙해지면 고치를 뜯고 나와서 날지요. 여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몸을 나라고 알고 살았을 때는 유충처럼 몸이라고 하는 고치 속에서 갇혀서 살다가 성숙해졌어. 성숙하는 조건은 이런 강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의 듣는 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강의 듣다가 진짜 그렇다는 거죠. 끄떡끄떡하게 되지 않나요? 나는 몸을 보는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이 내가 아니고, 지금 몸을 보는 의식이 난 거예요. 그 의식은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은 여러분 의식은 수축 확장이 자유자재예요. 좁히면 제자시 속에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딱 지하철을 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짬이 나면 보지요. 그러면 뭐 뉴스를 보건 뭘 보건 간에 핸드폰을 딱 켜서 보면 그 화면에 뜨는 그 내용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하철 딱 타면 모든 사람이 핸드폰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그 사람들이 의식이. 그리고 다음 역은 뭡니다 어딥니다 하고 하면 정신 차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내리려고 그러죠. 빨려 들어가면 그 소리도 놓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내리는 거 놓치고 그냥 지나간 경험 있으시죠?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게 빨려 들어가서 생각에 팔려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제 말 못 들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톨레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는가, 톨레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우울증의 감정을 막 겪으면서 막 싫어, 너무너무 자기가 싫어. 그래서 이런 우울해하는 나하고는 함께 못 살겠어. 하다 보니까 나가 둘이 돼야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제 셋이죠. 몸이 있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정과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거랑 함께 못 살겠어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보다는 의식이 더 나의 본질에 가깝다. 왜냐하면 의식은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서 톨레가 깨달은데, 내가 의식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은 내가 의식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내가 몸과 마음이구나 하고 살아요. 여러분 맞죠? 일반인들은 나는 몸과 마음이구나 하고 살고, 깨달은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을 보는 의식이 자기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의식의 크기는 얼마만 할까? 무한대.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의식은 무한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한대면,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의식이 되돌아오거든요. 놀라워요. 의식을 한번 우리가 알아채면, 의식을 착안하고 의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의식은 항상 있어가지고, 여러분 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모양이 없어요. 몸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도, 생각이 보이잖아요. 지금 바나나, 장미, 벼룩나무, 빨간 나무 배기로 놓고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생각도 보이고, 감정도 뚜껑 열리면 내가 화났다는 것을 느끼죠. 슬픔은 슬픔이 또 느끼시잖아요. 다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의식은 모양이 없다. 요 한마디만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놀라운 거는 오프라 윈프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죠.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에카르트 톨레를 인터뷰했어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묻느냐면,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묻느냐면, 미국인으로서 나는 신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나는 미국인으로서 신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신을 당신도 이해하시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신을 믿는다 할 때 신이 누군지 아시죠? 톨레가 예, 압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신이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질문 아무한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톨레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프라 윈프리가 나는 신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그 신을 당신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니까 톨레의 답변은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무한대인 의식이 신이라고. 깨달은 사람한테는, 못 깨달은 사람은 신 따로, 의식 따로,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어느 체계 안에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별이 사라지면 깨달은 사람한테는 의식이 무한대라서. 그리고 여러분은 제 의식 속에 있어요. 정말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제 의식 속에 있어요. 나는 여러분 의식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 의식 속에 여러분만 있는가? 요 한강을 보면 한강이 제 의식 속에 있어요? 없어요? 제 의식은 무한대라고. 우주가 제 의식 속에 있다. 여러분, 내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전부 의식이에요. 지금 깨달으면 의식 속에 있는 것은 다 의식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 여기 스펀지가 달려 있습니다. 보이세요?
마이크 앞에 스펀지가 달려있어요. 스펀지 간간 폭신폭신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스펀지가 폭신폭신한 게 얘가 스스로 폭신폭신할 게 아니라 제가 저의 감각이 저의 촉각이 손끝의 촉각이 얘를 폭신폭신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얘가 스스로 다시 말하면 스펀지가 나의 감각과 상관없이 지 혼자서 스펀지일까요? 아니면 나의 감각이 얘를 스펀지로 보고 있을까요? 나의 감각이, 그럼 그 감각이, 여러분, 잠잘 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사라지죠? 놀라운 거는 감각이 사라지면 감각의 대상도 같이 사라져요. 이해되세요? 감각이 사라지면 감각의 대상도 다시 사라져. 우주가 내가 감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내가 감각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없으면, 감각하는 내 몸이 없으면 이 우주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꿈 꿔보셨죠? 꿈. 꿈 꿔봤죠? 꿈 속에서는 스펀지 감각이 있죠.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꿈 속이라면 제가 꿈 속에서 이렇게 만지면 스펀지 감각이 느껴지겠죠. 네. 맞아요? 네. 꿈 깨면 뭐예요? 꿈에서는 생생했죠. 네. 울고 불고 뭐 싸우고 가잖아요. 꿈 속에서. 그럴 때는 감각이 생생하죠. 깨면 그게 뭐예요? 깨면 그게 실제였어요? 아니면 꿈이었어요? 꿈이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꿈 안에 있을 때는 실제처럼 느껴져요. 꿈에서 깨면 그것이 꿈일 뿐이고 실제가 아니에요. 그럼 꿈 전체는 뭐예요? 여러분? 꿈 전체는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꿈으로 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도 이 세계는 나의 내 몸의 감각을 통해서 구성된 세계예요. 결국 이것도 내 의식이 주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감각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형성돼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닫아버리면 우주가 사라져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감각기관을 닫아버리면 우주가 사라진다. 우리 그걸 매일 경험하고 있죠. 잠에 완전히 폭 들면 사라지죠. 감각기관을 닫아버리면 다 사라져버린다. 이거는 지금 의식이 추사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생로 변사가 의식한테는 생로 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그럼 깨달아봐야 의식의 입장이 되어봐야 알아요. 자, 부처님은 부처님의 문제는 뭐였느냐면 생로 변사였어요.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는 생로 변사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처님 몸은 죽었잖아요. 부처님이 몸이 날아가면 그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생로 변사를 해결을 해요? 이게 아니고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는가? 내가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식한테는 생로 변사가 자 있다 없다는 여러분이 깨달아봐야 쉽게. 그런데 하여튼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에카스톨레는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어제 이야기한 것이 어제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에카스톨레가 어제 이야기한 것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시대인이에요. 동시대인이 깨닫고 기독교에 말하는 내가 깨닫기 전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를 말합니다. 이것이를 말합니다. 이걸 동양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걸 부처라고 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투명하게 깨어있는 이것을 부처라고 부릅니다. 부처라고 부르나 심적 시불,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마조라고 하는 유명한 선사한테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심적시불, 마음이 부처다. 한자로 마음이 지금 우리 말, 우리 지금 현대, 우리 현대인한테는 의식이에요. 의식을 안간하 시대에는 마음 십자가지고 의식을 표현해요. 의식이 곧 부처다. 오크라 유프리한테는 신이라고 하고, 톨레한테는 의식이라고 하고, 마조한테는 지금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말하고, 지금 우리 각자가 지금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분이 원래 이름은,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원래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자기 성은 그대로 톨레를 쓰고 이름을 바꿨어. 뭘 바꿨느냐? 에카르트 톨레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독일이니까. 독일 사람이니까 깨닫고 보니까 자기 독일에 자기처럼 깨달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카르트 신부였어요. 12세기 독일 신부. 근데 12세기 그 독일 신부가 독일 신부님인데 파문당했었어요. 종교 재판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재판 결과를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왜 종교 재판에 걸렸는가? 에카르트 신부님이 12세기에 독일에 에카르트 신부님이 이 말을 했다고. 무슨 말을 했는가? 나의 본질이라, 나의 본질하고 신이 같다. 나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의식이 본질인 거예요. 안 변하니까. 몸과 마음은 현상이고, 의식이 본질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본래 진면목, 참나. 그러면 나의 참나는 신이다, 신과 같다. 이 말이 중세 시대에는 종교재판이 걸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20세기에 깨달은 톨레가 보니까 같은 독일 사람 중에 에카르트 신부님이 깨달은 나의 본질이 하나님하고 같다. 이 말이 맞다는 거죠. 자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카르트를 자기 이름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런 맥락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이렇게 좋은 책이에요. 20세기에 나온 책 중에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일단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깨달았는가? 고통의 바닥에서 깨달았다. 고통의 바닥에서. 그러니까 고통은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깨달음을 줍니다. 어떻게 깨달았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스러운 나하고는 함께 살 수 없어. 어? 내가 둘이네? 고통스러운 나와 그 고통스러운 나를 바라보고 얘하고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이나 의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을 깨달아가지고 나는 의식이구나 하는 거다. 나는 의식이구나, 이게 부처에 있다는 거예요. 역대 조사들, 육조 해남, 지금 마조, 그 밑에 인재, 이런 사람들의 깨달음 다 갔대요. 지금 마음 심자를 쓰고, 이게 본질로서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란 말이나 신이란 같은 말이에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